기업 가치 1조 원에 이르는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하죠. 오늘은 차세대 유니콘에 도전하는 필세리온을 찾아왔습니다. 필세리온은 세계 최초로 휴대용 무선 초음파 기기를 개발한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최근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의료 데이터 사업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와 함께 직접 가보시죠. 의사로 응급실에서 일하던 중 초기 진단과 대처를 위해 휴대용 초음파 기기의 필요성을 느낀 유정원 대표. 2012년 창업에 뛰어들어 2년 만에 휴대용 무선 초음파 기기 소모을 출시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구동되는 초음파로 의료 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동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초음파 기기는 이와 달리 휴대용 초음파 기기는 물리치료, 재활, 스포츠, 의학 일반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낙후된 개발도상 국가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고급형 초음파 기기도 구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필세리온은 한국국제협력단이나 UN 프로젝트 조달기구 등 공공기구와 협력해 아프리카, 베트남 등 세계 각지 의료소외 국가에 저렴하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초음파 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폐렴 등 폐질환을 겪고 있는 중환자를 판별하기 위해 정확도 60% 정도의 엑스레이보다 90%의 정확도를 보이는 휴대용 초음파 기기가 활발히 사용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피부 미용 분야로도 휴대용 초음파 기기 사용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휴대용 초음파는 사실은 무궁무진한 활용처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피부 미용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보톡스나 필러 또는 지방 흡입 같은 시술들을 할 때 역시 다 여전히 해부학적인 지식에만 근거해서 주사를 놓거나 뭐 지방 흡입을 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휴대용 초음파는 정확하게 그 비주얼 가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 전과 하기 후도 당연히 비교가 되고요. 필세리온은 지난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스마트폰 앱 구동 방식의 초음파 진단기 가운데 최초로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식약처는 물론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현재 65개국의 제품을 공급하며 저희보다 G가 한 5년 정도 앞서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스마트폰이랑은 전혀 연관이 안 되는 휴대용 초음파였고 그 스마트폰이랑 연관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했고 지금 이제 필립스나 뭐 이제 다른 그 경쟁사들도 이제 하나둘씩 생기고 중국에는도 카피캣들도 등장을 하거든요. 재작년까지 이제 고생한 거는 얼리 어답터 시장이었고 2020년, 21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시장이 이제 막 진입했다라는 평가들이에요. 그럼 결국 얘기 드렸듯이 현재 3-4천억 하는 시장이 이제 향후 5년 안에 3조 이상 시장이 갈 거고 저희는 이제 한국의 기술로 세계 최초로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카테고리 리더로 저희가 아주 열심히 해서 10% 이상은 단일 품목으로 이런 가운데 힐세리온은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는 의료 데이터 시장에도 진출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의료 AI 고도화를 위한 학습 연구, 라벨이 이루어진 맞춤형 데이터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힐세리온은 지난 2020년부터 의료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의료 데이터는 21세기 이제 석유다. 원유를 캐듯이 데이터를 캐서 저희는 이제 가공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공급을 하는 게 저희가 또 힐세리온의 또 새로운 플랫폼 사업입니다.
특히 개도국 이제 의사들이 직접 가입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환자 동의하에 올리거나 물론 다 익명화하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공을 해서 그걸 올리는 이 개도국의 AI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나클라우드 1,500여 개의 병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인도 파트너스와의 데이터 확보 협약을 시작으로 전 세계 의료진으로 데이터 확보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바이오 기업이 데이터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약물의 데이터 공급을 핵심으로 의료 AI 개발에 투입하는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역시 의료쪽은 내고 본질은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의료 데이터를 사실상 공급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그걸 상대적으로 SLM이 구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는 무선 초음파와 연동돼서 상당한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AI를 리드하는 헬스케어 시장은 앞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많은 이제 그 리서치 기관들이 예측한 게 벌써 한 5년 정도 후면은 AI 기반의 헬스케어 그 자체 시장만 한 360억 시장이 될 거다. 핵심 기술력으로 두 차례 기술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은 힐세리온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코스닥 시장 기술팀의 상장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간편한 휴대용 초음파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목숨을 구하고 싶다는 힐세리온. 보다 효과적인 진단을 도울 의료 데이터 확보와 AI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처럼 간편하게 초음파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계의 테슬라가 되고 싶다는